자 여러분 이 보야 마이크 필드 테스트를 해볼 건데 네. 우리 또 이 현직 아나운서님께서 네.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권선입니다. 아 정말 이 현직 아나운서 분에게 이 마이크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찰 때 네, 네. 이거 위에 살짝 돌리고 뒤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차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 선이 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옷 속으로, 네네. 속으로 해서 이렇게 오. 한 뒤에 여기에 이렇게 꽂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 이렇게 하니까 무슨 되게 연예인 같아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네네. 깔끔하게 네네. 넣으면 별로 선도 보이지 않고 마이크 사용하기도 용이합니다. 아, 카메라에 마이크를 장착한 것보다 이렇게 몸에다가 마이크를 끼고 있는 게 이게 허리에 차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네. 제가 본 마이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런 마이크는 못 봤어요. 보야 마이크 그 관계자분들에게 한마디. 아 정말 일단 최신식인 것 같고요. 진짜 마이크를 수도 없이 봤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또 소리가 선명하게 들어간 게 처음이고 저희가 네. 이게 협찬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 네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마이크를 제가 켜놓지 않은 상태인데 네. 이제 마이크를 켜고 한번 말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제 마이크 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권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갔나요? 네,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이었습니다. 블랙원 스튜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액션! 네, 블랙원 스튜디오 야외 촬영을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춥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권성입니다. 오늘 블랙원 스튜디오와 함께 포즈 관련된 촬영도 하면서 다양한 컨셉으로 소화해봤는데요. 보야 마이크와 함께해서 좀 더 선명한 목소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블랙원 스튜디오의 홍보는 아니고요. 블랙원 스튜디오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예쁜 사진 많이 찍으시고 블랙원 스튜디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